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환자가 50% 이상 증가해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. 백승호 기자입니다. 들깨 모종을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하지만 한 손엔 장갑을 끼지 않았고 더위 때문에 소매도 걷어올렸습니다. 장갑을 끼면 좋은데 장갑을 끼면 저게 잘 안 떨어지거든. 그러니까 장갑을 한쪽은 안 끼는 거지. 자칫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, 일명 SFTS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.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면 사람도 감염되는데 고열과 구토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.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사망자의 평균 연령이 72.9세로 노인들에게 더 위험합니다. 올해 들어 강원도 내에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을 앓은 환자는 모두 5명입니다. 이 가운데 한 명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2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% 이상 증가했습니다. 질병관리본부는 진드기는 덥고 습한 날씨에 활동이 왕성해 장마 시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농사일을 할 때는 긴 팔에 긴 바지, 모자를 쓰고 소매를 단단히 여며야 합니다.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14일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고 고열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꼭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. MBC 뉴스 백소입니다.